다시 들어갈 거야? 그러지 마. 나 집에 들어갔다니까. 여기로 들어와도 돼. 하나 쪽지 봤어. 생애 처음으로 차인 기분이 어때? 첫 경험일 텐데.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야, 서로. 생각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빈틈은 더 커지지.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견고해지기도 하더라. 어떤 커플은. 예를 들어 어떤 커플? 그 커플 꽤 견고해 보이던데. 다시는 정훈이 앞에 나타나지 마. 가자. 너 그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저희가 뭐냐? 너답지 않게. 아니, 무슨 그런 쌍팔년도 드라마 대사를. 암튼 나답지 않게 캐릭터를 좀 바꿨어. 우리 아빠 아프대. 많이 아프시대? 그런가 봐. 한동안 아빠 잠잠한 게 불안하긴 했어.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몰랐는데 많이 아프시더라고. 맨날 화만 내던 아빠가 누워있는 거 보니까 엄청 미안한 거야. 근데 아빠가 내 손을 딱 잡더니 내가 딴 건 다 잃었는데 딱 하나 못 잃은 게 있다고. 그래, 너도 결혼해야지 이제. 그래서 하려고 나도. 응, 잘 생각했네. 근데 이왕 하려면 내가 갖고 싶은 남자랑 하려고. 나랑 결혼하자. 나? 응. 나랑 조건차, 외모차, 수준차 안 나는 사람 드물거든. 그럼 마음의 차는? 그게 많이 날 텐데. 그 마음 차 좁히면 되지.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고작 하나 안 맞는다고 포기하기엔 이르잖아. 너 진짜 까부지 마라. 나 진지한데? 저 대표님, 중요하게 보고 드릴 일이 좀 있어서. 오늘은 여기까지만. 정식으로 선전포고는 된 것 같고. 내일도 여기까지만 해. 선전포고 못 들은 걸로 할게. 들렸으면 됐어. 그럼 내일 봐.